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 생산 시설을 다시 들여오는 이른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한 300여 개사 중 국내 복귀 계획이 있는 기업은 단 3.6%에 불과했습니다. 이들은 리쇼어링을 막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. 세제와 환경 규제, 수도권 입지 규제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또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제도 효과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에 경총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